최선 의원 송갑수입니다. 오늘 있었던 더불어 최선 의원들의 네 번째 투봉제 토론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당대회에 관한 당 최선 의원의 입장. 더불어 최선 국회의원들 그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 간담회 한 차례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당의 위기 극복과 쇄신 주제로 치열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재선 의원은 통합형 집단 소체들을 개개인에 제안했고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70-80년대생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결표하고 또한 언어폭력, 역설, 색깔론, 문자폭탄, 좌표찍기 등을 배타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그에 분명히 반대하는 공통으로 천명합니다. 나아가 당 디지털 윤리감명 제정을 비대위에 요청하고와 동시에 당대표 후보자들이 배타적 행동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과감히 결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최선은 이번 간담회에서 8월 28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지방선거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받고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개파정치 청산이 우리 당의 핵심 과제임을 직시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개판한 세력 싸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셋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과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결의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